살공이 어떻게 타야 하나요? 타는 법은 다 알려줬어. 이제 거기서 추가될 게 판단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자님의 판단력이 약간 부족하시다는 거야. 상황 판단이랑 이제 누굴 때릴까 그런 거, 어디로 갈까 포지셔닝 이제 그런 건 이제 내가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판단력은 이땐 이렇게 해라, 이땐 저렇게 해라 하면서 저건 그 너무 가짓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마우스가 올라가나? 올라가면은 내가 저로 가고 위로. 마우스가 올라가나? 아이씨, 걸그네. 늦었다. 여기서 각 보이냐? 레오파드. 여기서 이 자리를 안 가봤거든. 아이씨, 낑기네. 구축도 자리 좋아요. 이쪽으로 잘 뺐네. 엄마 정찰이 되는군. 안 된다. 1타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오케이, 다 들어갔다. 이건 개꿀. 탑 장갑, 저기 패턴이랑. 지금! 어, 튕겼네. 지금 타이밍은 맞지다. 2층으로 들어가자 이제. 그렇지. 어, 이게 2층 쟤 누구냐? 누구야 쟤? 할 줄 아는 놈인데? 토사? 토사 클랜이 누구냐? 토사 클랜? 처음 들어보는데? 토사 클랜 난 처음 들어보거든? 근데 잘하네. 어, 뭐 기본은 할 줄 아네. 아니 들어가지. 그건 근데 안 들어가긴 하네요. 구축 때문인가? 뭐 내가 들어가자. 2층으로 할 거나 다 있어. 뒤로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중앙 견제 압박 넣고 괜찮았어. 이제 내가 그냥 마지노선 하면 돼. 처마차나? 처마차나 타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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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이야. 네, 이름은 이백이야. 너희들은 누구니? 제 레오파드 체력 몇이나 인식을 잡을 수 있지? 그치? 어, 이쪽 좋은데? 이쪽 잘하는데? 토사클랜? 토사클랜이라고 처음 들어보는데? 전 다 하네. 잘하네. 아, 못 잡았다. 확실히 지나가는 거. 안녕. 빵. 오케이. 오케이. 오, 잘하는데? 전전 시간 안 되지. 잡고 그냥 엉덩이로 돌아가자. 여기로. 안녕. 안녕. 아, 미안해 지루야. 못 잡았네. 28 장갑 얇은데 쟤 숙취는 그걸 못 맞춘 거냐 딜을. 숙취 잘 이치고 잘하네. 광산벽이 제일 쉬운 게 맞아요. 근데 뭐 어렵다고 찡찡대가지고 바꿨잖아. 중형들이 뭐 붙잡나 해가지고 보는데 옛날에도 맵은 뭐 중형들이 약했어. 구축들이 버텨버리면 광산벽 털렸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털리잖아. 중형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옛날에도 광산은 그냥 구축들이 버텨버리면 오답이었어요. 사이공인 어떻게 타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이공인 구강에서 타봤는데 뒤치기 당한.
중형이 뒤치기 당한다는 거는 이제 맵을 안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맵을 봐야지. 맵 보고서 판단하는 거. 이제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이공이 타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맵이랑, 포지션이, 요런 걸 모르는 거야. 전체적으로 모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전체 하나하나 플레이어를 알아봤자, 이제 맵을 보는 걸 모르면은, 맵은 자주 봐줘야 돼. 위치를 잘 아는. 처음 보는데. 승민이 55, 애쉬점이? 기본은 했는데, 승률이 55? 60은 나올 애는 아닌 것 같고. 55는 너무 낮은데, 그래도? 2만판이라서 55 나오나? 잘하는데? 승률 60대 있구만. 네. 고티어 60대 있네. 57? 57이 54판? 너무 적은데? 때오사 57 5275 광산맵 안쪽 뭐? 왜요? 광산 안으로 들어가면 짐? 그건 아니에요. 상대방 중형 4마리가 광산 안으로 들어가서 진거야. 방금은 275가 올라갔잖아. 저거 할줄 아네. 내가 말한 그 타이밍이 상대방 밑에 견제가 없잖아요. 275 혼자 들어가면 되잖아. 이쪽으로. 무슨 기기인가요? 아이패드 미니 2요. 키구 계열은 언덕전이 유용한가요? 굳이 언덕이 없어도 돼요. 얘는 이제 얕은 것까진 필요 없고 엄폐물 하나만 있어도 낮은 엄폐물 그런 거 그냥 헐단하면 돼. 돌 같은 거 뭐 이런 거. 광산맵이 뭐 재밌게 잘 된다 뭐 이렇게 말하셨는데 광산맵은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이 좀 있으시니까 광산맵이 쉽게 느껴지시는 거고 다른 맵들도 보면은 광산맵처럼 사격각 보는데 많아. 그런 거 엄청 많아요. 근데 타면서 이제 안 보는 거지. 광산맵처럼 사격각 나오는 곳 이제 뭐 등대로 돌아가거나 뭐 시가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내가 버텨서 뭐 오공만 뒤에서 때려버리거나 중앙을 그런 것처럼 사격각 나오는 데가 많아. 호도밭이든지 뭐 여러 맵에서 그런 사격각 나오는 자리가 많으니까 그런 거 찾아보세요. 60% 5사이원 60% 1800대 평균은 좀 낮은데. 아니 낮을 수 있어. 5사이원 뭐 별로 안 좋으니까. 딱 좋은 전차는 아니니까 낮을 수 있는데. 58 이 친구 잘하네. 괜찮네. 내 기준에서는 그냥 할 줄은 안 해. 이건 뭐고 좀만 더 뭐 배우면은 슈니컴은 돼. 슈니컴을 되나 제대로 배우면은 슈니컴 정도네요. 일본 사람이구나. 클랜 사령관이네. 클랜장이네. 잘하는데. 경험치가 1000대가 넘어갔어. 2등인데. 견지 좋아. 아까 판만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광산맵 잘했어. 견지 좋았어. 광산은 그릴라면 좋던데. 우측이 플레이하기 좋은 맵 같은. 그러고요. 그건 광산은 이제 리뉴얼 돼가지고 이제 중형들이 조금만 몸만 사려도 돼. 이제 상대 이제 중형 플레이어 하는 사람들, 중형 플레이어 하는 사람들이 광산 올라갔을 때 너무 적극적이야. 옛날 맵에 그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막 들이대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들어가서 이제 강제 스팟 띄우고 이제 그런 것만 하면 되지. 스팟만 띄우면 돼. 상대 구축 스팟 이런 것만 띄우면 되고 나머지 할 거 없어요. 중형들이 그렇게만 해도 이제 중형들 할 거 다 하는 건데 너무 적극적이더라고.